보시죠. 그 다음 단어가 anoint요. 그렇죠. 액체를 바르다, 기름을 바르다. 그렇죠? 액체를 바르다, 기름 바르다. 보통 우리가 이거 액체 바르다, 기름 바르다보다는요. 한국말로 연고 같은 거 바를 때 anointment라는 말 많이 씁니다. anointment, 연고요. Put oil or water on someone's head or body, usually as part of the religious ceremony.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말로 교회 다니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 뭐 한다고 그러죠? 기름 부음, 기름 붓다, 세례하다, 기름을 붓다는 의미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nointed king, 그렇죠? 세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죠? 세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 드리면 될까요? anoint. 요게 누구누구에게, 이게 에게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ointment라는 단어, 이게 그쵸, 연고예요. 발라주는 기름이란 뜻입니다. 그쵸, 아프지 않게 하는 연고제 같은 거, 외용제 같은 거 있죠. 이게 ointment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런 기름이나 약 같은 걸 발라주는 게 anoint라는 뜻입니다. ointment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기억나요? 수거 이거 잘 나오죠. A fly in an in ointment. ointment에 있는 파리. 이거 무슨 수거예요? 들어본 적 없어요? ointment. ointment네. 그럼 반대 거기에 파리가 빠져 죽어 있어요. 뭐죠? 옥의 티라는 수거로 많이 쓰는 겁니다. A fly in ointment. 그렇죠? 연고나 기름 속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옥의 티 하는 거죠. 그래서 anoint는 누구에게 기름을 발라주다. 세례하다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세례하다. 이 세례하다는 의미요. 여기서는 동요가 안 나와 있는데요. Jesus Christ 할 때요. Yes,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Christ란 말이 원래 저 기름 부은 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Christ가 Christ은 그렇죠? 이렇게 기름을 칠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Christ님. 그래서 이 Christ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나왔었죠? 기억납니까? 이 크라이스는 기름 붓다는 의미인데 또 어떨 때 독해에서 많이 나와요? 배 같은 거 만들고요. 마무리 작업할 때 맨 마지막에 이름 쓰고 그 위에다 기름 칠하죠. 그래서 배에 마무리 작업하는 거. 그렇죠? 맨 마지막에 기름으로 이름을 쓰는 거. 저 페인트로 이름 칠하는 거. 그렇죠? 이것도 크라이스닝이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름 칠하는 거는 뭐 그리즈. 오일 이런 것들 다 루브리케이트라는 단어 아닙니까? 루브리케이트. 이 루브리케이트는 약간 틀리죠. 루브리케이트. 그래서 루브리컨트라는 명사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잘 굴러가게 해주는 윤활제 같은 기름이요. 그래서 루브리케이팅 하면 어때요?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원만하고 원활한 거. 일단 루브리케이트 많이 쓰고요. 루브리케이트. 이런데 벽에다가 기름 칠하고 덧붙이는 거. 덧칠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덧칠하는 거. DAUD. 더브요. 더브. 그렇죠? DAUB. 그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됐죠? 어노인트요. 오인트를 바르는 겁니다. 오인트먼트를 기름칠하는 거. 그 다음에 엔티클라이막스요. 클라이막스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갑자기 꽉 하고 꺾어지는 겁니다. 점강법 상황을 부조리하기 위해 이어지면 시제나 상황의 과점성이 이동이 되고 너무 어렵죠? 그냥 우리 엔티클라이막스 점강법이란 말고 또뭐 많이 쓰죠? 용두삼이란 말 되게 많이 쓰죠. 빰빰빰빰빰빰빰 하다가 삐리리리릭 하는 거죠. 용두삼이. Situation or event that does not seem exciting. 그렇죠? Because it happens after something that was much better. 훨씬 더 강한 것 다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별 볼 일 없이 느껴지는 게 anticlimax입니다. 이 climax에 crime이 올라가는 거고요. 제가 요 단어 많이 강조하죠. climactic 하고요. climatic 하고요. 이게 기후예요. 요 C가 들어가야지 뭡니까? 그쵸? 점증의, climax의 최고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커리가 처음에 어떻게 기, 승, 전, 결 이렇게 되죠. 점점점 시작해서 일어나서 승, 그렇죠? 이어가다가 전, 그렇죠?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결 전에 가장 높은 점이 클라이맥스죠. 그래서 푹 떨어지죠. 이렇게 드라마에서 이렇게 확 떨어지는 부분을 뭐라고 그러죠? 파국 할 때, 그렇죠? 레졸루션 이런 것도 많이 쓰죠. 레졸루션 해상도라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게 해결되는 국면, 그렇죠? 엔티클라이맥스. 그냥 이 엔티클라이맥스는 그냥 다운포, 그렇죠? 추락하는 거. precipitation 이런 거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봅니다. antipodes라는 단어 있죠? antipodes란 그 섬이 있는 거 아세요? antipodes 제도라는 섬이 있는 거 아세요? 몰라요? antipodes 제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가 본초 자우성이라고 해서 세계의 모든 시의 표준시가 되는 천문대가 어디 있죠? 영국에 있죠. 어느 지역이에요? 그리니치 천문대요. 그렇죠? 그리니치 천문대가 거기가 모든 시간의 표준점입니다. 그 점으로부터 반드시 딱 그 180도 그 반대편에 있는 위치, 그게 대척점이거든요. 그 본초 자우성이 그렇죠? 되는 그리니치 천문대 딱 정반대에 있는데 거기에 섬이 있어요. 그 섬 이름이 앤티포디즈 제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이런 의미가 대척지. 대척지가 뭐죠? 우리가 그 도형으로 얘기하면 다이어고널이란 말 들어봤어요. 다이어고널. 저 대각선으로 딱 대척되는 대각 위치에 있는 게 다이어고널. 그렇죠? 앤티포디즈의 뜻입니다. 이거 간단해요. 앤티가 반대고요. 포디즈 할 때 POD가 뭐죠? 발, foot, 밭이란 뜻이죠. 정반대에 있는 발. 그래서 발이니까 아래쪽인 거죠. 위에서 딱 봤을 때 딱 아래 있는 게 앤티포디즈입니다. 그렇죠? 정반대의 삶을 대척지 주민. 그 다음에요. 에이프, 원숭이 흉내내다. 알죠? 에이프, 원숭이 흉내내다. 에이프, 원숭이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원숭이고 흉내내는 건데요. 이 원숭이란 단어는 잘 기억해 주세요. 흉내내는 것도 있지만은 미친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친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막 흉내내고 조롱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조롱하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 원숭이가 미친놈이라고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Go bananas. 그렇죠? Go bananas. 바나나 따라다니는 거 뭡니까?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게 insane의 뉘앙스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그렇죠? 꼬마애들 노는 거 보면은 땡깡 쓸 때 말고요. 뭐예요? 원숭이 노는 거 보면 진짜 정신없이 뛰어다니죠? 꼬마애들 보면 진짜 정신없이 뛰어다니죠? 막 미친 듯이 뛰어놀죠?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유치원 선생님이 꼬마애들하고 같이 놀아주면요. 일주일 만에 과로사로 사망한대요. 왜? 여러분 애들 웃기는 것 같지만 한번 이렇게 놀이터에 노는 애들 보세요. 거의 매 순간순간 모든 체력을 소진하면서 최선을 다하죠. 한 두 시간 동안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집에 들어와서 거의 기절하듯이 팍 쓰러져 자죠. 자고 30분 자고 나면 또 말쟁이에서 또 뛰어다니죠. 배고파 그러고 또 뛰어다니고 막 그러죠. 그렇죠? 꼬마애들 먹으면 배가 막 이만큼 튀어나오죠. 그래서 나가서 뛰면 또 홀쭉해 들어오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활동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날뛰고 활발하다는 의미에서 Go bananas 이것도 많이 쓰는 겁니다. Ape. 여기서는 Ape라는 의미요. 흉내내다는 의미로 주로 쓰인 것 같네요. 흉내내미. 뭐 imitate라든지 copy, copycat, mirror. mirror도 흉내내는 거죠. 자, 우리가 또 이렇게 흉내내서 놀리는 단어 뭐 있다고 그랬었죠? mocking at me 할 때 mock, 조롱하면서 흉내내는 거예요. 또 앵무새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parrot이라고 그러죠. parroting, parrot. p-a-r-r-o-t, parrot. 이게 앵무새예요. 앵무새 흉내내는 거. 또 우리가 모의고사나 모의 방송 축제할 때 뭐라고 그래요? 미믹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미믹 테스트. 그렇죠? 미믹 브로드캐스팅 페스티벌. 그 뭡니까? 모의 방송 축제할 때 미믹. 미믹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미믹. M-I-M-I-C. 미믹. 흉내내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멜로디가 가고 있는데 그 멜로디하고 똑같은 멜로디가 옆에서 흘러가요. 뭐죠? 패러디. 굿. 패러디. 패러가 옆이죠? 옆에 흘러가는 멜로디. 패러디. 이런 단어도 있었고요. 그렇죠? 반대쪽에 있는 대척점이라는 의미에서 요거랑 요거랑 상대가 되는 거 counterfeit. 그렇죠? 딱 반대편에 똑같이 만든 거 counterfeit. 또 우리가 뭐 클론, 클론이란 단어도 뭡니까? 흉내 내는 거. 클론. C L O N E 이런 것들이 모방, 흉내. 또 걔랑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 뭐 있었죠? 똑같이 흉내 내는 거. simulate. simulation. 이것도 우리가 흉내 내는 말로 많이 봤었습니다. 됐죠? ape. 그다음에 aperture. 이거 했었어요. 우리가 open에서 나온 단어로 했었죠. open. opening. 열려있는 구멍. aperture. open이 aperture에서 open까지 나온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apex. apex가요. 가장 꼭대기를 얘기합니다. apex. 최정점. 최정점. apex. 꼭대기. 이 apex라는 단어도 우리가 어떤 단어 했으면 apex, acme 생각나세요? acme, summit, genus, crest. 닭의 벼슬, 크레스트 이런 단어에서 꼭두기, 꼭대기, 그렇죠? 산머리, 정상, 그렇죠? 피크. 또 하나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조회 잘 나오는 건 이 단어랑 이 단어랑 헷갈리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위에 있는 vertex가 최정점이고요. vertex는요, 소용돌이, 회오리라는 뜻입니다. vertex, 꼭대기, vertex, V-E-R이요, 최고점. vertex는 소용돌이 이런 뜻이에요. technical. 기술적으로 top or highest part of something, pointed or curved, 그렇죠? The apex of roof, 그렇죠? 지붕의 꼭대기, apex of pyramid, 그렇죠? 피라미드의 꼭대기, formal하게 쓸 때는 the most important position in organization or society, 그렇죠? 사회에서 가장 높은 점, 최정점, 이럴 때 apex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apex, apex. 그 다음에요, aplomb, aplomb.
태연함, 자기확신, 평정. 이 단어 되게 잘 나오죠? Equanimity, self-confidence, self-position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플럼브라는 단어에 플럼브라는 단어가 원래요. 플럼브, 플럼브. 플럼브. 어플럼브의 이 플럼브의 어원이 어딘가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이긴 한데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이 단어 알아요? 플러머. 이게 뭐 하는 애죠? 배관공이요. 배관공. 배관공 우리가 플러머 언제 불러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플러머란 배관공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데요. 미국에서는 그 뭡니까? 그 집에 원래 우리가 어떤 렌트에서 들어가면 우리는 집만 있고 우리가 다 가져두고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뭐 농도 사가지고 들어가고 침대 사가지고 다 가지고 들어가는데 얘는 보통 렌트할 때 거의 다 갖춰져 있습니다. 모든 게요. 그렇죠? Household, household나 무슨 house appliance, electric appliance. 그래서 모든 전자레인지고 목욕탕이고 다 있어요. 자기 짐하고만 가져오면 세팅이 다 돼 있죠. 그런데 집주인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뭐 난방이 안 되든지 아니면 수도가 밑에 그렇죠?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이 배관이 이렇게 세면대가 있으면 세면대 사이에 배관이 있는데 여기가 막혀가지고 어때요? 그렇죠? 물이 넘친다든지 그렇죠? 드레인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주인이 직접 해줄 수 없으니까 뭐죠? 얘를 부르죠. 얘가 배관공이에요. 그럼 얘가 끊어가지고 우선 뚫게 해주고 이 배관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플럼버라는 단어가 플럼브가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렇게 그렇죠? 드레인 이걸 드레인이라고 그러죠? 드레인이지 그렇죠? 배수대게 아래로 그렇죠? 내려가는 관이 플럼이에요. 플럼 그렇죠? 그럼 어플럼브는요 이 플럼이 없는 무슨 말인가 하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없는 겁니다. 항상 even 그렇죠? 냉정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급변하고 오르락내리락하지 않는 게 어플럼브의 뜻이라고요. 그렇죠? 냉정한 태연자약한. 그래서 이 어플럼브라는 단어 냉정한 태연자약한 되게 잘 나오고요. 요 정도 수준으로 잘 나올 때 무슨 말을 잘 나오냐면요. 포이즈란 단어 알아요? 포이즈? 애가 포이즈드. 그렇죠? 아주 냉정한. 또 생플로이드? 생플로이드? 생이 이게 생플로이드. 생플로이드. 이게 들어가나요? G가 생플로이드. 불어에서 나온 건데요. 그렇죠? G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생플로이드. 이게 차가운 피란 뜻이에요. 차가운 피. 그래서 냉정함. 요 단어도 생플로이드라는 단어도 영어처럼 많이 씁니다. 됐어요? 생플로이드. 냉정. 우리 이거 말고도 이퀘니 뭐 이퀴리브리엄, 이퀘니머리, 그렇죠? 쿨, 캄 이런 거다 알잖아요. 냉정한 거는요. 넌챌런트 이런 거 많이 봤었죠. 그러니까는 새롭게 나온 단어들도 한번 머릿속에 익혀보세요. 그다음에 아포칼립틱 이게 뭐죠? 종말의 계시의. 아포칼립틱 종말의 계시. 그래서 warning people about terrible event t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미래에 일어날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포칼립스 그건 뭡니까? 이게 묵시록, 계시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존스, 아, 성경에서는 이 묵시와 계시를 뭐라고 그래요?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냈죠. 보여줬죠. 니네는 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존스 레벨레이션. 이 단어도 계시록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 리빌에서 나온다는데 요한 계시록 할 때 존스 레벨레이션. 이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렇죠? 존이 요한이죠. 매튜가 마가고요. 누크가 누가고요. 그렇죠? 피터가 베드로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존스 레벨레이션. 레벨러트리.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아포칼립틱. 이거 말고 apocalyptic 말고 apocalyptic이라는 단어 있죠? apocalyptic 이건 숨긴 거죠? apocalypse 그러면요 알아요? apocalypse apocalyptic 하고요 apocalypse apocalypse 이렇게 쓰나 한번 스펠링 찾아볼래요? apocalypse 아니고 clipper 있죠? 이게 숨겨진 없어요? 있죠? H가 없어요? H가 없다고요? 여기 없어요, 여기? 이렇게 되나요? 애퍼클리퍼. 그렇죠? 이게 숨겨진. 이거는 계시의, 묵시의. 아, 뭐야? 뒤에 바로 밑에 있네요. 아이씨, 괜히 썼네요. 그렇죠? 스펠링만 틀리고, 그렇죠? 짜증나요, 그렇죠? 출처가 의심스러운 숨겨진 그렇죠 몰랐어요 그렇죠 그럼 굳이 낑낑거리고 안 썼을 텐데 그렇죠 애퍼클리퍼 그렇죠 so 애퍼클리퍼 story is well known but probably not true 그렇죠 출처가 의심스럽고 외경의
됐어요. 제가 이 스펠링은 틀리면 안 되는 건데 틀린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이 클립트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클립토라는 단어 알잖아요. 클립토. 클립토매니아. 그렇죠. 인크립션 할 때 크립. 크립톤광 할 때 크립. 그렇죠. 크립이 비밀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크립. 숨겨진 겁니다. 의심스러운 거야. 그렇죠. 우리 가짜의 이런 의미로 쓰는 게 F클리플입니다. 그 다음에 어포지. 어포가 무슨 뜻이냐면 반대의 뜻이에요. 반대. 그럼 어포지의 지는요. 지. 이거 생활용어에서도 많이 쓰긴 하는데 원래는 오, 지. 이거는 원래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 애들이 오 마이 갓 이러고 싶은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은 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아무 때나 부를 수 없으니까 뭐라고 오 마이 갓 할 때는 오 마이 지저스, 그렇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 미안하니까 지저스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지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애들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대신 뭐라고 했어요? 오 마이 굿니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바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G나 이런 게 나온 건데 여기서 G는 그 의미는 아니고요. G 또는 GO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지구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어떤 게 있으면 그거의 반대편에 있는 땅 Oppose 그렇죠? 이게 최고점이란 뜻입니다. Culmination 그럼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이게 Oppose죠. 땅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이게 어포지의 뜻입니다. 최고점, 최정점. 지오가 땅이라는 거 어디서 봤어요? 지오이드, 지구본. 그렇죠? 또 뭐 있어요? 지오. 지올러지, 지오메트리, 지오그래픽 할 때 지오가 다 땅이죠. 그래서 원래 그 미국의 조지 미국 대통령이 뭐였어요? 조지였었죠. 조지 W 부시죠. W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저 이름에서 뭐예요? 그렇죠? 이 아버지도 뭐였어요? 조지 부시였었죠? 그럼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부시맨이었었죠? 부시. 그리고 조지. 조지는 지오, 땅에서 에르그, 일하는 애. 그렇죠? 부시맨이 땅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생긴 게 조지 부시죠. 엄마 이름 뭔지 아세요? 바바라예요. 바바라. 그렇죠? 천생연분이죠? 부시맨하고 바바리언이 만났으니, 그렇죠? 대를 이어서 막 대통령을 하죠. 바바리언. 그러면 야만인이죠. 부시맨하고 야만인. 영어 이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영어 이름이 멋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것보다 뭡니까? 직업이나 이런 걸 나타내면 촌스러운 것들이 많죠. 우리 이름에는 직업을 나타내는 건 없죠. 너 딱 보더니 어우 미애야 회자가 신발 회자구나 할아버지가 신발 만드셨구나 이런 건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영어 이름은 그런 게 있다. 베이컬. 그때 아버지 부시하고 엄마 바바라가 대통령일 때 그렇죠. 국무장관 이름이 베이커예요. 그나마 낫죠. 빵장수니까 부시맨이나 바바라보다는 베이커가 더 높은 애죠. 크라운 베이커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름들이 다 그렇습니다. 스미스 들어가면 대장장이고요. 그렇죠. 이름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Oppose. 아까 꼭대기라는 단어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그 몇 가지 피너커, P-I-N-N-A-C-L-E, 피너커. 이것도 꼭대기죠, 피너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하늘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할 땐 제니스라는 단어를 했었죠, 제니스, 제니스.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apoplexy, apoplexy. 졸중? 졸증, 이거 간질이란 말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간질, 발작, apoplexy, plexy. 여기 plexy의 plexy가요, 갑자기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서 갑자기 때리면 얘가 기절하고 쓰러지죠. apoplexy, plexy가 때리는 거라고 기억하세요. apoplexy, 갑자기 강한 타격을 주면은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하고 뒷목을 잡으면서 누가 때린 것 같아 하고 쓰러지는 게 간질이나 졸도란 뜻이에요. 졸도, 간질, 그렇죠? 기절. 이게 어퍼플렉스인데요. 이 때리는 단어가 졸도라는 거 우리 들어본 적 있죠. 뭐요? 스트로크요. 스트로크도 이게 타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스트라이크에서 나온다죠. S-T-R-O-K-E. 이게 스트로크는 뭡니까? 뇌출혈, 레이리얼. 그러면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게 스트로크죠. 그렇죠? 어퍼플렉스. 그렇죠? 우리가 그냥 갑작스럽게 발작하는 건 fit. fit, F-I-T, 이것도 많이 쓰고요, fit. 심장 발작할 때는 attack, attack. 또 우리가 갑자기 영화, 메디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얘가 심장이 팍팍 뛰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서 쓰러지면 뭐라고 해요? arrest란 말 많이 쓰죠, arrest. arrest가 체포라는 뜻 말고 갑자기 멈추는 것도 있죠. 또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심장 발작이 일어나는 거 무슨 말로 많이 씁니까? 이것도 많이 씁니다. seizure, seizure. 이것도 갑작스럽게 심장이 그쵸, 마비되고 발작되는 seizure. 됐어요?
seizure. 그것도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기능이 멈추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어요? 갑자기 발작하거나 간질 같은 거 이렇게 발작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럼 어때요? 걔가 그냥 늘어서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막 몸을 부르르 떨고 막 그쵸? 몸이 뭐 틱중은 알죠? TIC. 그것처럼 막 이렇게 막 경련이 되죠? 그렇게 막, 별걸. 그렇게, 그런 걸 뭐라고 해요? 몸이 막 강하게. Conversion. 그렇죠? Conversion. 몸의 경련 같은 거랑 Conversion. 이런 것도 많이 쓰죠. 틱중은 애들이 똑똑한 애가 많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자폐증처럼 막 갑자기 틱막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apostate. 스테이트가 스탠드, 서 있는 건데요. 반대쪽에 가서 쓰는 애입니다. 그렇죠? 반란을 일으키는 애라는 의미여서 변절자, 배교자. 변절자, 배교자. 그래서 이단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레니게이드라는 단어 알고 있죠? 반복적으로 하는 거. 또 우리가 자기의 나라를 버리고 가는 탈영병이나 이탈자. 탈영병은 우리가 디펙터라는 단어, 아니, 귀순자는 디펙터 썼죠. D-E-F-E-C-T-O-R, 디펙터. 그 탈영병은요. 자기 군대를 버리는 디저럴. 디저트에다가 ER 붙이면 되죠. 디저를. 또는 변절자, 국가를 변절하는 사람, 반역을 해서 반역이 트레진이죠. 트레진. 근데 트레이터, 트레이터. 이것도 트레이터. You are a traitor. 그럼 뭡니까? 그쵸? 나라를 배관하는 배반자. 그쵸? 또 우리가 재밌게 쓰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그쵸? 박쥐 나라에, 아니죠. 그 동물 나라에 가면은 박쥐가 네발 동물인 것처럼 하고요. 새 가면 날개 있는 것처럼 하고 해서 그때부터마다 뭡니까? 자기를, 그쵸? 바꾸는 인간입니다. 턴 코트, 코트 갈아입는 애, 그렇죠? 하얀 나라 가서 하얀 코트 입거나 하얘 그러고 까만 나라 가서 까만 코트 입고, 그렇죠? 턴 코트라는 단어도 그렇죠. 기출 문제 나왔던 단어입니다. 턴 코트. 그 다음에 apothecary, apothecary, 약종상 이 말이 더럽어요. 여러분 독일어 하면요, apothec라는 단어가 있는데 apothec 이게 약사예요, 약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pothecary 할 때요, 색 이 요 단어도요, 여러분 뭘로 알고 있냐면요, 요 단어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put, 왔다 갔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hesis, 정, antithesis, synthesis, 기억납니까? 그렇죠?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synthesis, antithesis, 그것뿐이냐면, thesis, 그럼 논문 이런 것도 있고요. c가 놓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apothecary는요, 뭐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주로 약 조지할 때 보면 요만한, 그렇죠? 네모난 거 놔두고, 칸이 나누는데 여기다 하나씩 놔두고, 또 하나씩 놔두고 해서 조지하죠.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 뭐라고 그랬었죠? 약제사, 제약하다, 조제하다, 디스펜스라는 단어 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씩 나눠주는 거. 디스펜스가 나눠주다, 분배하다 했지만 조제하다, 약을 조제하다. 그래서 디스펜스리, 그러면 그쵸? 약국이나 병원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디스펜스리요. 그렇죠? 그것처럼 아포테커리로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약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약제사라고 그러면 가장 쉬운 게 뭡니까? 뭐 드러기스트, 드러기까지만 쓰면 이건 뭐예요? 그건 마약 중독자고요. 드러기스트 그러면 제약사 또는 pharmacist, pharmacy. 그렇죠? pharmacy라는 단어 많이 쓰죠? pharmacy.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요? dispenser. 그렇죠? 제약사. 또 그리고 논리에서요. 이 단어가 나왔어요. 실제로 이 단어가요. 약사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chemist요. 화학자 말고요. chemist가 약제사라는 의미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ppurtenance, appurtenance. 이거는요, appurtenance는 중간에 P-U-R 있잖아요. 이게 P-E-R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pertain이라는 단어 알아요? pertain? tain이 hold고요. pertain은 누구누구에게 속하는 거잖아요. pertain. 그래서 appurtenance는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는, 그쵸, 부속물, 종물. 이게, 그쵸, appurtain, 그쵸, pertain에서 나온 겁니다. 그쵸, 종물. 그래서 우리가 주목, 이것도 했었어요. 내 소유물이라든지 내 종물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 같은 거 할 때 여러 가지 단어 있지만은 무슨 단어 있어요? 뭐 belonging, possession 이런 건 다 쉬운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소지품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굿. paraphernalia. 그거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나요? paraphernalia. 했었어요, 안 했어요? 했었죠. 그 단어 같이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죠. paraphernalia. 그렇죠. paraphern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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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또는 아웃핏이라든지 갖추고 있는 것들 종물. 그 다음에
A propose. 적절하기에 때마침 뭐뭐에 관하여 고어래요. 고어. 고어도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 원래는 a propose는 나중에는 a surely처럼요. 원래는 이렇게 쓰지 맞는 거예요. A propose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한국말로 고치면요, 이 어가요, 아 한국말로 고치는 게 아니고 현대어로 고치면은요, to 그 다음에 이게요, purpose의 뜻이에요. purpose. 그래서 to the purpose 이게 뭐죠? 적절한. to the purpose 이게 to purpose, to the purpose, to the point, to the purpose. 적절하게 때마침 목적에 부합하게 이게 a purpose의 원래 그렇죠 현대어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적절하는 거 많이 알고 있죠? suitable, proper, relevant, 그 다음에 뭐, appropriate, 그쵸? 또뭐 있었어요? 뭐, opportune, 시기 적절한, 이런 것도 봤었죠? opportune, 시기 적절한. 그 다음에, 이것도 했었어요. 자, equine, 생각납니까? 제가 bulbous nose에 주목하면서 equine, 독수리의. 자, equine nose, 이게 뭐예요? 그쵸? 그 매브리코, 독수리 같은. 그래서, 독수리 같은 코할 때, 매브리코라고 쓴다고 그랬었죠? 자꾸 혼자 웃죠? 이렇게 휘어 있는, 이 휘어 있는 건 뭐라고 그래요? hooked. 그렇죠. 갈고리 형태. 옛날에 신현준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신현준이 무슨, 그, 무술 영화를 찍는데 어깨에 그, 매가 탁, 오, 앉혀놓는 게 있대요. 근데 그거 찍을 때마다 자꾸 쳐다보면 매가 자기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나를 보면 얘가 자꾸 왜 쳐다보냐. 자기 코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매하고 코가 되게 비슷해, 신현준이.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 단어도 알죠? 그 다음에 그렇죠. Arboretum 이게 뭡니까? 수목원이란 뜻인데 여기 아보리 이게 뭐예요? 이게 나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월 5일이 무슨 날이죠? 그렇죠. Arbor Day라고 그러죠. Arbor Day 이게 뭐예요? 그렇죠? 식목일. 그다음 Arboreal 그건 뭡니까? 저그 나무에서 사는 이것도 논리 문제에 되게 잘 나오죠. 얘는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나무를 나무에다 집을 짓고 나무에서 새끼를 낳죠. Arboreal animal, 그렇죠? 뭐 수상 생활을 하는 수가 나무 숫자예요. 나무 위에서 사는 Arboretum 됐죠? Arboreal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나무란 단어 굉장히 잘 씁니다. 그 다음에 arcane이라는 단어도 이게 비밀인데 여러분 이게 왜 비밀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성경에서요? 어떻게 쓰죠? 노아의 방주할 때 아크 노아 저렇게 쓰나요? Noah's Ark 한번 노아 찾아보세요. 노아. 노아의 방주 뭔지 알죠? 그렇죠? 구라죠, 이거 구라. 성경이 있지만 성경을 읽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하는 거죠. 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을 그대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게 많죠. 왜 과학자가 이걸 왜 구하라고 했냐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액화시켜도요. 노아의 방주만큼 안 차오른대요. 그죠? 그럼 외계에서 물이 들어왔다는 소리인데 그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부인하는 것도 있는데 진짜 문학 작품을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도 그냥 비유적으로 봐야겠죠. 이게 옛날에 그 이슬람 쪽에 보면 길가메시 설화 같은 것도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홍수가 나서 저 신이 인간들을 벌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도 결국은 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건 거예요. 뭔가 인간이 쓴 겁니다. 그렇지만 신이 암시하는 거를 조금씩 암시하고 있을 뿐이죠. 왜? 저는 그런 거 보면 되게 웃겨요. 뭔가 보면 첫째 날저 빛과 어둠을 만들고 둘째 날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셋째 날뭐 해가지고 막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고 일곱 번째 날은 어때요? 쉬셨죠. 그렇죠. 그게 우리 사바스. 그렇죠. 사바스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안식일. 사바스, 그렇죠. 항상 이런 것도 헷갈려요. 사바스, 바가 두 개인가요? 사바스, 그렇죠. A가 B가 하나인가요? 사바스, 두개 맞죠?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뻥 같지 않아요? 왜요? 신은요, 절대적이고 전지하고 그렇죠. 모든 걸 갖춘 분인데, 저 여섯째 날 같이 빡세게 일하고 일곱째 날 피곤해 쉬어야지.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모습이? 너무 인간과 닮지 않았어요? 야, 6일 동안 빡세겠는데 하루는 쉬어줘야죠. 신이요, 일곱째 날 쉬셨대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뭐죠, 속성을 들어가 있는 거죠.
인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신은 어때요? 늙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런 존재인데, 그렇죠? 6일이 됐다고 쉬어요? 그럼 솔직히 저는 그거 보면서 조금 일찍 쉬지, 좀 자주 쉬지. 그럼 우리가 뭐예요? 일주일이 7일이 아니고, 그렇죠? 이틀이라고, 그렇죠? 창조주께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얼마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했으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세요. 한 달은요 자연의 섭리예요. 그렇죠? 시즌도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렇죠? 봄, 여름, 가을도. 그렇죠? 그다음에 1년도 자연의 섭리예요. 지구 자전거 공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은요. 자연의 섭리 아닙니다. 인간이 그냥 정해놓은 약속일 뿐이에요. 일주일이 왜 7일이어야 돼요? 자연의 섭리예요? 7일이 지나가 나면 해가 또 변하고 막 이래요? 아닙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일주일은 우리가 뭐 그렇죠? 좀 더 그렇죠?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을 만들면은 아니면은 뭐 Saturday, Sunday 다음에 Fun Day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Fun Day. 다 같이 즐겁게 쉬는 날. 그럼 여러분 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생산 그렇지 않죠? 왜요? 전 세계가 똑같이 하루 더 쉬면은요 똑같아요. 또 하루 더 쉰다고 전 세계 사람도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과 똑같아요. 그렇죠? 행복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강하게 추진해 보세요. Fun Day 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서 한, 그렇죠? 한 달에 일주일에 세 번이면 어때요? 더 좋죠? 3주. 나머지는 쉴 수 있게. 아, 왜 이게 갔냐면 이 아크가 방주란 뜻이에요. 큰 방주가 뭔지 알죠? 이 안에다 다 담았죠. 그렇죠? 큰 배하고 큰 방주가 원래 방주가 홍수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뭐라고 그랬죠? 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캔버스 같은 천인데 그 안에다 물이 못 들어오게 다 막아놓은 거예요. 거기다 뭡니까? 하나씩 생명체들을 다 모았었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큰 광주리에 담아서 숨겨놓은 이게서 알켄이 나온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신이 명해서 노아에게 그렇죠. 거기다 그렇죠. 뭘 갖다 넣어놓고 걔네만 보아로 만들었어요. 이게 알켄이 어디 안에 담겨 있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secret and known or understood by only a few people 몇 사람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뭐 오컬트라든지 비밀결사 OCCULT라든지 또는 또 뭐 클랜데스틴 그렇죠? 클랜데스틴 에소테릭 에소테릭이라는 단어 많이 있어요. 에소테릭 그렇죠? 또 우리가 비밀결사라는 단어 클랜이라 말고요. 이것도 그렇죠? 자기의 그 비밀결사라는 캐버 그렇죠? 캐버 그래서 캐버리라는 단어도 캐버리스틱 이렇게 쓰면은 캐버? 캐버. 어떻게 쓰죠? 또 헷갈리네. 캐버리스틱? 아니면 캐버리스틱? 위에 게 맞아요? 아래 게 맞아요? 캐버리스틱. 위에 거야? 아래 거야?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답니다. 둘 다 나와요? 캐버리스틱. 근데 이 캐버라고요. 또 이 캐브요. 이거는 뭐? 이건 비난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죠? 비난하다. 그다음에 all got 암호, 도둑 등의 암호. expression used by a particular group of people. 특정한 애들이 쓰는 은어. 은어란 말로 우리가 슬랭, 자건. 그렇죠? 다 아는 단어죠. 슬랭, 자건. 또 그 지역만 쓰는 사투리는 dialect. 그 어떤 지역의 그렇죠? 그 관용어는 idiom. idiom. 그렇죠? 이디엄. 되게 많이 쓰죠. 또 그 지역의 토속적인 말, 토착어는 뭐라고 그러죠? 제가 왜 또 빨리 얘기해 보세요. vernacular. vernacular라는 단어가 논리에서는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vernacular죠.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사람이 하는 말하는 법, 기억나요? 어법. phalanx. 그렇죠? 특유의 어법. phalanx라는 단어도 그렇죠? follow에서 나온 거라고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죠. lingo, phalanx 이런 거 했었는데 어법, 특유의 어법. 기억납니까? 아거트. 불어에서 나온 겁니다. 불어에서는 아직도 아고 그럼 뭡니까? 그렇죠? 암호나 은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중고등학교 때 암호나 은어 써본 적 있어요? 부모님이 못 듣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네끼리만 통하는 언어를 만들잖아요.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있어요? 편지도 자기네끼리만 알아보게 이렇게 글씨 바꿔서. 저 옛날 중학교 때 그런 애들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뭐 지네끼리 해서 뭐 에라 몹쓸 여자야. 그러면 그거를 말을 바꿔요. 바꿔서 에베라바 모보스블 여보자바 야빠. 그럼 지네끼리 알아들어요.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희한하다. 그 공식이 있어요. 에 그러면 에에서 에가 들어오면서 비 불러요. 에베 라 라바 모 본데 그때는 받침이 있으면 그 받침을 보내요. 모보 스블
여보 잡아 야바 막 그렇죠. 너보 너보 여보 잡아 여보 너보 야바 너도 여자였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기네끼리 그 쓰는 암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a rear 그렇죠. 리어가 뒤로 미루는 거니까 지체죠. 이건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지체 지연 늦음인데 보통 이렇게 체납근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밑에 보면 arrears에서 S 썼을 때 빚, 채무, 뒤로 밀어놓은 것. 그렇죠? 빚이란 뜻이니까 debt라는 단어가 가장 좋겠네요. debt요. debt. debt나 debit. debit도 이게 부채가 있는 대변인가요? 차변인가요? 부채가 대변에 있어요? 차변에 있어요? 올해도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를 할 때 여기가 차변인가요? 여기가 대변, 아니죠? 여기가 대변인가요? 여기가 차변인가요? 여러분 안 했어요 이거요? 이게 대변이죠? 이게 차변이고요. 이쪽이 부채가 있고 이쪽이 자산이 에셋이 오죠? 그렇죠? 갑시다. 넘어갑시다. 어차피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지연된 연체가 할 때 나중에 어떤 거 많이 쓰냐면요. outstanding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 거 아세요? outstanding balance 그러면요. 이게 미지급금. 그렇죠? 미해소금 할 때 outstanding balance 그러면 아직 그 처분이 남아 있는 거 할 때 outstanding이라는 말 많이 쓰고요. 또 우리가 또 부채 채무 할 때는 debt도 많이 쓰지만 여기서 arrears도 많이 쓰지만 뭐 많이 쓰죠? 우리가 부채 채무 liabilities에서 복수형. liabilities 복수형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arsenal. 그렇죠? 병기고. 병기고 arsenal. 그렇죠? 무기를 담아 노아논 창고. 이건 축구팀 때문에 되게 많이 알죠? 무슨 아스날이에요? 예? 그냥 아스날이에요? 얘네는 연고지가 어디예요? 아스날은요? 스페인이에요? 영국 아스날이에요? 얘네도 잘해요? 얘네 잘해요? 빅리거예요? 얘네도? 아스날, 무기고란 뜻입니다. 그쵸? 우리가 창고랑 무기고란 의미로 쓸 때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 무기를 비축해 놓는 거 할 때요, stockpile 이란 말 되게 많이 씁니다. stockpile. 비축해. 그 군사어, stockpile. stockpile. 군비를 stockpile. 쌓아놓은 거. 또, 그 군비를 MO라고 그래야 돼. MO. MO. 이게 ammunition. ammunition. 이게 뭐죠? MO. 이렇게도 쓰는 거야. 이게 탄약이거든요. 탄약을 차고 이렇게 그 군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여기다 차고 다니죠? 탄약대. 탄약대 차고 다니다가 여기서 꺼내서 그쵸? 차탁 들면 여기에 탄알이 탁탁탁탁탁 들어있죠? 그거 MO가요. 이렇게 탄알을 비축해 놓는 이런 탄창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들어본 적 없어요? 탄창. 탄창을 매거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매거진이라는 데는 생각보다 잘 쓰는 단어입니다. 매거진. 여러분, 매거진 잡지 맞아요. 그 잡지입니다. 그렇죠? 매거진이라고 그래요. 카메라맨들이요. 이렇게 그 릴에다가 넣어 가지고서 그 필름 넣어 가지고 다니는 통 있죠. 그 필름 통도 매거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보관하는 매거진. 탄창이나 필름 통 같은 게 매거진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근데 오케이. 이 정도만요. 그렇죠? 어쨌든 병기고 뭐 아무리 암에다가 OURY 붙여 아무리 그건 뭡니까? 그렇죠? 그러면 역시 그 병기고라는 의미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rson. arson요, 방화범입니다. arson. 방화범인데, 이 arson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arson. arson. arsonry. arson. 방화범.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요 단어 약간 변했는데, ardor. 또는 ardent. 이 단어 기억나요? 몸에서 열이 나고 흥분하는 거죠. 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알슨도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렇죠? 어디에 불을 붙이는 애. 불을 붙이는 애 중에 가장 잘 쓰는 건 뭐야? 이게 불이에요. 불에 미친 애. 파이어로맨이야. 이게 방화광. 그렇죠? 또 우리가 또 생각하죠. 제가 불 붙이다, 환하게 하다, 향 이런 의미 있었던 거. 인센스 할 때. 그렇죠? 그래서 incendiary인가요? incendiary. 그거 뭡니까? 그렇죠? 불 붙이는 걸 좋아하는 incendiary. 그렇죠? 이런 단어 있죠. 방화적인. 그래서 우리가 send, shant, can't 이게 다 불 붙여서 환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incense도 불 붙이다는 의미가 있어서 환하게 하는 게 있고 불을 붙이는 향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pyromania 이게 가장 그 formal한 단어겠네요. 누구나 다 fire, something of pyromania 한 게 있죠. 불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게 두 가지래죠. 하나는 뭐예요? 싸움 구경 또 하나가요.
불구경. 어떻게 보면 사람도 굉장히 파괴적인 거죠. 야, 패패 막 그러면서 좋아하고요. 그렇죠? 저 솔직히 이종격투기 처음 나왔을 때 보고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이종격투기 이거 스포츠같이 갖고 진짜 싸운 것 같죠?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이건 너무 좀 마치 뭐예요? 글라디에이터나 스파르타쿠스처럼 뭡니까? 옛날에 그 걔네들 그 살인 경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렇죠? 리얼하잖아요. 그렇죠? 그 복싱이나 무슨 다른 스포츠랑 틀리기 이종격투기 굉장히 리얼하잖아요. 진짜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한테 어때요? 그렇죠? 빠져들어가게 만들죠. 이종격투기요. 나중에 진짜 무기 주고 싸우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불구경. 그렇죠? 막 불타면 우와 죽인다 잘 탄다 불타면 다 뛰어가지요. 야 타는 거 봐. 집주인 빼놓고는 다 좋아하죠. 타는 거 보면. 그렇죠? 그 집주인 빼놓고는 타는 거 보면 우와 죽이네 불나는 거 봐.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불과 관련된 이런 그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애쉰. 애쉬가 뭔지 알죠? 재죠. 재. 재. 그래서 애쉰. 재처럼 회색의 재와 같은 looking as pale ashen 아주 그래서 우리가 재떨이를 뭐라 ash tray 그렇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고 재에서 왔다 뭐 dust to dust ash to ash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죠 그렇죠 ash 여기서는 얼굴 색깔이 회색빛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spery aspers 하는 게이 aspers가요 아주 날카롭고 걸친 거예요 그래서 날카롭고 거친 거, 에스퍼스, 에스퍼슨. 그러면 이게 에스퍼슨이 욕이란 비난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혹독하고 가혹하고 쌀쌀맞은 거 이런 것들을 그죠, 에스퍼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퍼티. 이것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샤프니스예요. 그다음에 에스퍼슨 나와 있네요. 욕이란 단어, 그죠? 욕, 비방 또는 성수살포, 그죠? 죽으라고 뿌리는 거예요, 걔한테, 그죠? 여기저기 뿌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확 뿌리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뜨리는 게 디스퍼스, 분산시키다였었죠. 에스퍼슨. 그렇죠. 비방. 비방이란 말로 굉장히 많이 났고 우리가 비방이란 단어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욕하는 거. 뭐 vituperate, censure라든지요. 그렇죠? 또 damn 뭐 그렇죠? 안 떠오르네요. 그렇죠? 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차분하게 하면 정말 많아요. 그렇죠? 되게 많죠? 비방하고 defame 이런 것도 했었고 우리 했던 것 중에 굉장히 많다고요. 비방. 그다음에 assay요. Say something. 뭐에 대해서? Say something to somebody. Say something to something. 뭐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다 평가하다는 의미 딱 좋아요. 평가하다. 어떤 게 어떻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다 assess라는 단어도 있었고요. evaluate라는 단어도 있었고요. rate라는 단어도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는 거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이게 다 평가에 대한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appraise. 이 단어도 많이 쓰죠? appraise. 이거 칭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서? appraise 이것도 평가하다는 의미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astigmatism 이거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astigmatism 이게 난시란 뜻이에요. 이것도 논리에는 나옵니다. astigmatism 중간에 스티그마가 뭔지 아세요? 스티그마 그렇죠? 이게 불명예 더러움 오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불명예 더러움 오점인데 잘 보세요. 불명예 더러움 오점이라는 단어예요. 다 보세요. 주목 이 점이요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stain 스티그마, 스미어, 그렇죠? 브라미쉬, 또 스팟, 또 팩,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의미가 뭐죠? 점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깨끗한데 점이 박혀 있으면 그게 오점. 아까 그렇죠? 오게티 뭐요? Flying on ointment, 그렇죠? 그것처럼 점이 있어서 깨끗한데 저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면 에스티그마티즘은요, 우리가 어디를 봤으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Focus point, focusing point, 점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눈이 딱 거기로 초점 맞는 거죠. 근데 그저 크로스아예요. 안 맞아요. 그쵸?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그쵸? 초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게 난시예요. 그러니까 뿌옇게 흔들리죠. 난시는요. 그쵸? 스티그마 하나의 포커스 그쵸? 포커싱 포인트를 못 잡는 게 에스티그마티즘입니다. 스티그마 점이 없네. 점을 못 맞추네. 그쵸? 초점을 못 맞추는 게 에스티그마티즘의 뜻입니다. 그다음에 아스트리전트의 스트링 이거 스트링이 세게 잡아당기는 거 그래서 아스트리전트는 수렴성의 그렇죠 수렴성의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이 아스트리전트가 또 맛을 쓸 때는 어떤 맛이라고 했었죠 제가요? 떫은 맛, 떫은 맛, 아스트리전트 그렇죠? 떫은 맛. 그다음에 어슨들 이 단어 잘 나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옛날에 그 제가 그 거의 드라마 안 보는데 그렇죠? 그거는 그 그래도 거의 안 빼놓고 많이 보려고 노력했어요. 선덕여왕이요. 선덕여왕 열심히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쵸? 선덕여왕도 보다 나중에 잘안 봤죠. 그쵸? 여자가 주인공으로 이렇게 우뚝 서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보려고 했는데 역시 또 뭡니까? 여기 스폰서들이 너무 많죠? 스폰서들이 너무 많아요.
스폰서가 많다는 거 못 먹게. 그 여자 주인공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었나요 여러분한테 여자 주인공 얘기 했었죠 그렇죠 여자가 주인공이 여자 혼자 끝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전형적인 건 어때요 다 주인공 여자를 도와준 남자들이 와서 다 도와주는 거죠 여자 주인공일 때 남자는 안 그래요 남자 혼자서 다 때려부시고 여자가 있으면 그냥 악세사리인데 여자가 주인공인 드라마들은 대부분 그 여자를 가디언 엔젤처럼 보호해주는 항상 아버지 같은 존재 오빠 같은 존재들을 등장시키죠 그래서 선덕여왕은 혼자서나 봤더니 역시 또 김유신 막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김유신이 올라가서 열라 때리죠 바위를 안 깨지죠 소위 군수사람 얘기고 어느 날 때리고선 포기하고 내려온다 어때요 바위가 쫙 갈라지죠 그 뉘앙스가 딱 이겁니다 어슴들 쫙 갈라지는 그냥 썬더만 쓰면은 동사로 쭉 갈라지다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펄버라이즈라는 단어 알아요? 펄버라이즈? 펄버라이징? 이 펄버라이징이요 가루가 되는 건데 이거는 막 으깨버려서 돌이 돌가루가 만들어지는 건데 어슨더는 쩍하고 갈라지는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조각조각 따로 떨어지는 이거 좀 그래요 그렇죠? 밑에는 영어 뉘앙스요 Be torn violently apart or destroyed 그렇죠? 쩍 쪼개지는 그렇죠? 이게 좋습니다 우리가 어서 많이 보면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눈이 많이 쌓인 산을 등반할 때 크레비스라는 거 알죠? 크레비스. 그 눈과 눈 사이에 그쭉 빠진 절벽. 이걸 크레비스라고 했는데 이렇게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그 땅이 지진하면 땅이 쭉쭉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슨더입니다. 쩍쩍 갈라지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게이프라는 단어도 좋고요. 어퍼처 그다음에 또 에이저 다 이런 것들 갈라지는 거라고 그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다음에 체커 프랙티스는요. 그 예상 문제는 굳이 제가 안 해드려도 되죠? 안 해드려도 되죠? 근데 답은 그 다음 시간에 풀어보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시작하면서 불러드릴 테니까 풀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렇죠? 유니트 2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열심히 하시라고요? 복습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